오늘 준비한 시크릿 공략주는 네. AP 위성입니다. 네. 네,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미리 공개하시는 줄 알고 제가 섬뜩 놀랐습니다. 대본이 너무 뚫어지게 예. 먹었었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예.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뭐 이름에서도 보여지듯이 위성과 관련된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인공위성 관련 부품을 직접 생산하고 위성 통신 단말기를 제조 생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제품 자체로서는 위성 통신 단말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요 고객이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소재의 위성통신 사업자 요 투라야라는 요 회사에 주로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고객이 요 투라야에 역시 위성 휴대폰 사업 자체를 2003년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고요. 거의 독점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주 산업이 크게 위성 산업하고 위성 외 산업으로 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위성 산업은 뭐 위성체 제작, 그다음에 발사, 위성 서비스 등좀 지상 장비 등좀 다양한 이러한 사업 서비스가 있는 반면에 위성 외 산업은 말 그대로 지금 우주 여행 서비스를 좀 위성 외 산업이라고 좀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세계 우주 시장 자체로 보면 굉장히 선진국 중심. 뭐 예전에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굉장히 크게 싸웠죠. 예. 그리고 선진국 중심으로 굉장히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자가 되면서 국가가 좀 주도를 해온 이러한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민간 업체들이 지금 속속속 개발에 뛰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성 발사를 하고 있으면서 우주여행 서비스 자체가 실질적으로 가시화가 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최대 투자은행이죠.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2040년도에 세계 우주 시장은 1조 달러까지 지금 규모가 성장할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주항공 산업 기술 발전이 국방, 날씨, 뭐 내비게이션 등 굉장히 다른 기술에 응용될 수 있고 여기에 또한 파급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많은 비용도 발생하고 국가 간의 정부의 개입과 간섭과 규제가 굉장히 심한 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정부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는 2021년도에 독자적으로 발사체를 기술을 확보하고 2022년도에는 달 궤도선에다가 발사할 예정으로 지금 발표를 했었고요. 중기적으로는 500kg 이하의 소형 위성을요, 자력으로 발사를 하고, 그 다음에 초소형 위성 11기, 그 다음에 달 착륙선 발사 등 지금 다양한 계획을 하고 있고, 민간 우주산업 업체들도 지금 확대가 되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 왜 근데 제가 이 산업군의 이 종목을 준비해 갖고 왔냐면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 있습니다.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 제프 베이조스가 은퇴를 하고요. CEO를 사표를 내고, 아마존에 사표를 내고, 민간 우주 업체, 직접 자신이 설립한 민간 우주 탐사 기업인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처음으로 유인 캡슐을 타고서 다음 달 7월 20일 날, 네, 우주 관광 로켓을 직접 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좀 장초반에 강세가 나왔거든요. 네, 블루 오리진이 내달 20일 날, 관광용 탄도 비행 우주선을 처음으로 발사를 해서 민간 우주 산업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라고 좀 포부를 밝힌 만큼 단기적으로 우주 관련 섹터의 강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 또한 마찬가지로 영국의 버진 갤럭틱이라는 민간 우주 관광의 시작인 첫 우주 비행도 성공을 하면서요. 관련주도의 경쟁이 좀 굉장히 크게 좀 불붙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도 이끄는 미국 우주 탐사 기업인 스페이스 X 역시 마찬가지로 2027년까지 저궤도 위성을 12,000개 쏘아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민간 업체들이 개발이 점점점 속도를 내면서 관련주들 혹은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도 충분히 수혜를 볼수 있고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좀 전망하기 때문에 오늘의 시크릿 공략주로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제가 차트적으로 지금 매수 라인, 진입 라인을 좀 설정해 드릴게요. 현재 가격이 16,600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500원, 16,600원, 요 부근에서 좀, 진입 라인 설정하셔도 나쁘진 않으시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를 좀 설정하자면, 일봉상 흐름으로 보시면, 1차 목표가를 오히려 이렇게 좀 18,000원까지, 18,100원까지
100원, 예, 여기까지 좀 바라보셔도 단기적으로 충분히 시차익을 얻으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차적으로 좀 더 길게 높게 보시겠다 하시면 22,500원까지 바라봐도 나쁘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좀 짧게 설정을 해서요. 15,000원으로 설정을 하시고 여기 이탈 시에는 충분히 리스크 관리도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